합니다. 비 오면 가볼 만한 곳 브레스락 폭포를 가신다고요? 네, 비가 오면 가볼 만한 곳 브레스락 폭포인데요. 수락폭포 입구에는 무료 대형 주차장과 300m 떨어진 유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마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될 때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를 찾게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가볼 만한 전남 여름 휴가지이며 비가 내릴 때에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비가 내려서인지 방문하신 분들이 없지만 여름 피서철에는 많은 분들이 찾는 최고의 여름 피서지입니다. 웅장한 수락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례군 산동면 중기마을에 위치한 수락폭포는 구례의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로 입구에는 식당과 카페, 민박집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수락폭포 표지서 바로 뒤로 2분 정도 걸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례 수락폭포는 높이 15m로 대왕계석 사이로 물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신경통, 근육통, 간호통 등의 경험이 있다고 소문나면서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치료를 위해 폭포 아래에서 물을 맞았다고 해서 물맞이 폭포라고도 합니다. 구례 수락폭포는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인 국창 송막갑 선생께서 득음하기 위해 수련했던 장소로 지금도 예비 명창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수량으로 우렁차게 뿜어져 나오는 힘찬 물소리는 또 다른 힐링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